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다 센서 수지입니다. 한국사에 나오는 국가들 중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발해. 이 발해는 아쉽게도 그렇게 세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어떻게 멸망을 했는지도 잘 나와있지 않습니다. 백두산이 폭발해서 멸망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발해의 멸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가장 유력한 거는 거란이 어찌어찌 발해의 약점을 찾아서 멸망을 시킨 건데 이마저도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아주 만약에 발해가 멸망하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사실 발해의 기록이 거의 없어서 원래도 뇌피셜이 좀 들어갔긴 했지만 진짜 이번 영상만큼은 뇌피셜이 90% 이상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점은 센농 여러분들이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발해의 멸망 직전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이것도 정말 기록이 거의 없어서요. 유추 정도만 하고 있는데요. 908년에 발해와 요나라 간의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보고 발해 요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918년에 요동 지역을 잃게 되고 전략적 요충지를 잃게 됩니다. 이 이후로 발해는 쭉 하락세를 걷게 되는데요. 923년에 요나라는 발해를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이때 피지배민족인 말갈족이 이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24년에 요주전투가 발생하는데 이때 발해가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925년에 야유라부기가 부여부를 급습하는데 성공하고 이를 함락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926년도에 발해의 수도인 상경이 함락됨에 따라서 발해는 멸망을 하고 마는데요. 자, 여기서 발해를 멸망시키지 않으려면 918년에 요동을 잃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요동을 잃고 난 다음에 말갈족도 이탈하고 수도까지 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동을 발해가 차지하는 양상으로 가면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요동을 발해가 계속 갖고 있으면요, 요나라가 크질 못합니다. 당시 국제적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북부 초원지대는 위구르 제국이 무너짐에 따라서 요나라가 강성 하게 크고 있었고요. 토번 제국도 멸망해서 분열되는 시기였습니다. 또 중원의 당나라가 몰락해서 5대10국 시대가 펼쳐지고 있었고 또 한반도에서는 통일신라가 무너져서 후삼국 시대가 펼쳐지고 있었죠. 즉 아시아 전체가 극도의 혼란한 상태를 맞이한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발해가 굳건히 요동을 지키게 된다면 아시아 최고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나라가 클 수 없는 게 요나라가 중원으로 내려가려고 해도 발해를 멸망시키지 않는 한 후위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뒤에 적이 있는데 어떻게 내려가요? 그래서 요나라의 성장을 억제할 수도 있고요. 또 훗날 건국이 되는 송나라와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송나라와 만주의 금나라가 손을 잡고 요나라를 공격해서 멸망을 시켰거든요. 물론 송나라와 발해 간의 전쟁도 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전쟁은 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발해와 송나라가 직접적으로 맞붙고 있는 국경 지역도 없을 거예요. 그 사이를 요나라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없었을 것 같고요. 또 발해와 송나라 둘 다 요나라라는 공공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겁니다. 또 요동이 함락되지 않았으니까 서해를 통한 무역도 활발히 하고 있었겠죠. 이렇게 되면 송나라는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중국 왕조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들을 뽑자면 정말 여러 나라들이 있겠지만 경제력을 한정으로 해서 비교를 하면 송나라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할 겁니다. 당시가 900년대 후반에서 1000년쯤인데 인구 100만의 도시를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엄청나게 상업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요나라와 금나라의 혼란기가 찾아오지 않을 테니 송나라는 더욱더 번영을 맞이하겠죠. 어쩌면 그때 당시 세계 기준으로 지금의 미국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엄청난 경제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서양 격차가 1700년대쯤은 가야지 서양이 역전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오늘날까지 와야지 동서양 격차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요나라와 금나라의 성장 억지는 송나라의 관점에서 크나큰 어드밴티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강남 지역이 발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강남 지역이 대대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남송시대 때부터입니다. 물론 육조시대 때부터 개발을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남송시대 때 화북 지역의 경제력을 뛰어넘었어요. 근데 이 송나라가 남송으로 가게 된 원인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나라랑 몽골 때 이거든요. 근데 금나라가 없으니까 남송까지 밀리게 될 이유도 없고 또 몽골이 나올 때까지는 강남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날의 난징, 상하이, 항저우 이런 지역을 못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중국과는 달리 발해는 고려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말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발해랑 고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것인데요. 이런 공통점은 정통성 문제로 번지게 될 거예요. 정통성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통성은 곧 권력의 기반이 되니까요. 그래서 고려와 발해 간의 정통성 문제를 이유 삼아서 전쟁도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아무리 못해도 서로 간의 분쟁은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걸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된다면 독일이랑 오스트리아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2차 세계대전 때 말고 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발해는 946년쯤을 기점으로 세락기를 거치고 내부 분열을 통해서 멸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946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백두산 폭발이 있었죠? 물론 상경과 백두산 간의 거리가 좀 있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진 않았겠지만 백두산 폭발이 상당히 컸던지라 발해의 농경지에 크나큰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로 인한 내부 분열과 반란으로 인해서 발해는 점차 세락기를 거치고 분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외부의 공격으로 인한 멸망이 아니고 내부 분열로 인한 멸망이어서 만주 지역에서의 한민족 영향력은 꽤 오래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몽골 전까지는 유지가 되었겠죠. 그리고 몽골이 물러가면 또 만주에서 한민족 국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발해가 멸망하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